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삶은 언제가 가장 빛나고 복되는 순간일까? 그런 질문을 해보죠.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아마 그렇게도 점검해 볼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데 내 삶과 시간을 들여서 내 시간을 투자하여 살고 있을까? 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 그래서 인생을 70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활동할 수 있는 나이죠. 70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이게 전체 통계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는 데 시간을 가장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잠자는 데 23년, 일하는 데 16년, TV 같은 거 보는데 8년, 아마 요즘은 게임과 뭐 이런 데 핸드폰이 더 추가됐겠지요. 여행하는 데 6년, 여가를 즐기는데 4년 반, 병들어 있는데 4년, 옷 입는 데 쓰는 시간이 무려 한 2년 정도 된답니다. 여성분은 좀 많아, 3년쯤 될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등 신앙생활에 쓰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서양인 중심이니까요.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불과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보면 이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시간을 쓰고 무엇하며 살았을까 싶을 때좀 허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조사는 이렇게 있어요. 미국 사람 기준으로서 일생 동안 먹는 게한 9만 불어치를 먹는데요. 1억 정도를 먹는 데 쓴답니다. 그러니까 억대 자산을 모으려면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약 5만 킬로그램의 음식을 먹는다네요. 미국인 평균으로 평생 한1,800 정도 맥도날드를 가고 3만 5천 개의 쿠키를 먹고 캔디는 700kg 정도를 먹고 300번 넘게 감기 걸리고 6번 정도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고 남자는 8번, 여자는 12번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을 숫자로 환상해 보고 나니까 정말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수치화해 놓고 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 싶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놀고 병들고 옷 입고 텔레비전보다 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좀더 재미있게 살려고 기를 쓰다가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의미가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정말로 중요한 거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산다고 할 때에 내가 먹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의미 있고 내가 호흡하며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삶은 빛이 나는 것이고 의미가 주어지는 것이고 목적 중심으로 살면서 허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도는 솔로몬의 삶의 고백이죠. 그가 인생에 수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수없이 경험했는데 그 속에서 담긴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간파하는 인생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며 생활합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은요, 어떻게든 직장을 갖고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 우리 일하는 분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다닐 때 1, 2학년 때 대충 놀다가 3학년 때 바짝 공부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고1 때부터 계획 세워서 공부하지 않으면 대학 가기가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경험, 책 읽은 것, 그것을 전공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수시로 합격할 수 있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둘 입시 치르면서 처음 알았어요. 애들이 참 힘들어요. 그럼 대학 가면 좋습니까?
저희 때는 참 좋은 때였던 것 같아요. 대학 때도 열심히 놀다가 4학년 때 그 직장 갈 준비를 했는데 요즘은 4년 내내 자기 스펙을 쌓고 실력을 기르고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회사에 입사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잘 안 됩니다. 자기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도서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수고해요. 열심히 수고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슨 이익이 있으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의 색깔이 약간 비관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는 늘 힘들게 일하며 수고하며 조금씩 이전보다는 좋지 않은 길로, 망가지는 길로, 과학적으로 보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따불리며 가슴 졸이며 살지만 보장된 게 없어요. 우리 몸을 볼 때도요, 나이가 한 20대 초중반쯤 되면 우리 몸의 성장과 체력의 피크를 친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평생 조금씩 그것을 갉아먹으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늙어져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직장도 가면은요, 열심히 일하고자 하지만 40대쯤 되면 퇴직을 준비하고 50쯤 되면 직장에 대기업에 남아있는 사람이 상당히 소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분명한 목표점 없이 세상 흐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참으면 인생은 허무 그 자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어떻게 살아있다 할지라도 일해서 돈 벌고 먹을 거 사고 집도 구하고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인생을 마치고 결국은 창조주 앞에 서야 될 존재인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운명 어디서 왔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은 부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고생하게 만드신 겁니까? 이 10절 한 장만 보자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에이 하나님이 고생시키셨네 그렇게 보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즉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넣어주신 놀라운 투자를 감행하신 겁니다. 어떤 산도 바다도 동물도 식물도 누리지 못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에게 자기 의지로 살 수 있는 결정권을 준 겁니다. 자유의지 결정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등 돌릴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권한을 주실 때 하나님이 기대는 그것이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은혜와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징이 선악과지요. 이거 하나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알 거다. 나머지는 다 자유다.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결과로 수고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인생은 수고하는 삶으로 결정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수고하고 늘 다람쥐 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의 저주 가운데 늘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굴레와 억압을 풀어주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는 말끔하게 십자가 위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가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인생의 허무와 고통 가운데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진지하게 만나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오염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로 인해서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주심이구나 깨닫고서 그때부터 그냥 수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 수고함으로 이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땅으로 바꾸는 삶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허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을 때에 우울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목적 없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한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으로 자리를 옮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도 3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요 하나님 원래 계획과 그 모습을 그려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의 요절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임을 선언합니다. 이 세상의 설계자이시며 이 세상을 시공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와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게 이 세상이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세상은 질서 가운데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어요. 가끔 자연 다큐를 보게 되면요, 해양생물의 생태계 뭐 이런 걸 다룬 다큐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새로 발견된 동물이 있다. 그럼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직 미발견된 희귀종인 날 살펴보는데 꼭 발견합니다. 동굴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심해 탐사를 가서 간 사진들을 가끔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지 전혀 계산도 못하는 희귀한 심해 생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 심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신 조화이죠. 이 마이크로 영역에서 마이크로 코스모스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매크로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지구상에 살지만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보면 우주에 펼쳐진 것이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정도의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허블 망원경을 그 위성에 탑재해서 하늘로 올려보낸 적이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전 우주를 비춰볼 수 있는 큰 망원경을, 그러니까 그게 보면 위성 안에 조각조각해서 한 반경 직경 3미터인가의 망원경이 지금도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낸 사진들을 조합하고 해갖고 모아봤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론으로만 알던 은하계가 우리 지구에 속한 은하계만 아니라 전 우주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펼쳐져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요 뭐 오로라 뭐 말머리 성운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요 정말 신비한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수억 개의 은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이걸로 기록됐는데 그 별 하나의 각주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논문이 수천 병의 각주로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망원경에서 얼마 전에 보면 블랙홀의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 저기 얘기가 된 적이 있었죠. 새카맣고 검은 동그란 것이 있고 그 주변의 에너지 밀도가 바뀌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그거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과 우주에 펼쳐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은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 세상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았다, 아름답게 지으시고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창조 중에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거든요.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지시고 나서 평가가 심히 좋았다. 즉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세상을 심히 좋도록 만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세상을 맡기시고 너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심히 좋아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뭐냐면 6일째 심히 좋다고 하셨지만 아직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였어요. 사람에게 맡긴 사명이 심히 좋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외엔 그것이었어요. 좋은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 보면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모든 것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을 되면 단풍이 색깔이 드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물감으로도 화학약품과 그런 것으로도 그 색깔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찍지만 그 색감을 잠시 인화지에 반영할 뿐이지 그 빛과 그 모든 여건을 어떻게 흉내낼 수가 없어요. 겨울이 흰눈 내립니다. 그 흰눈의 감각, 이 순백의 향연 어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봄에 새 생명 움돋을 때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여름의 햇빛의 강렬함과 주변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든 창조주의 지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의 지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요. 사람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풍성하신 은혜와 계획에 감사로 반응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린 이 땅에서만 살고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과 맞닿은 삶이 될 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징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후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제한된 존재입니다.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기까지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만 잠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삶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그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속에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는데 이 영원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에요. 사람을 영원에 동참시킬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는 있으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의 결과 육적인 죽음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깊은 본능 속에서는요 이 죽음을 혐오하는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덤은 사는 장소와 멀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채우려는 노력 가운데 나타난 거죠. 영원을 잃어버렸기에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공허함 속에서 뭔가 큰 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지만 더 오래 사는 나무를 숭배하고 오랜 세월 지낸다는 거북이를 뭐 존중하고 영원토록 있는 것 같은 바위 앞에 절하고
아, 그런 모습 보면은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영혼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영혼을 잃어버렸기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을 숭배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요, 그 어느 곳으로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구권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철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기록한 철학자인데요.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속에는 정확히 하나님 크기 바란 공백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상가이자 수학자였거든요. 파스칼이 또 철학자였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그만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걸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속에는 정확히 하나님 크기만한 공백이 있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나? 내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의 크기는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맞닿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삶의 영역으로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원의 세계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알고 믿고 그 길에 접어든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예수를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초청해서 나의 주가 되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구도자라고 얘기하죠. 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형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새해의 삶이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이 의미를 찾고 그 일상의 작은 것 속에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3장 11절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 때에 유한한 우리의 삶이 영원과 이어지고 의미 없는 삶에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고 정말로 목적 없이 사는 삶에 목적이 생겨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미지의 세상에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부대끼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이제 세상 모든 것의 의미를 되찾고 그 주소를 알아서 거기다 갖다 줄 수 있고 질서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의미와 또한 목적을 되찾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기반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나의 삶을 맡겨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잘했다 칭찬되는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